왠지 오늘처럼 믹서기가 안 돼서 다시 가지기로 최대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어서 영양이 가지기 영양이 별로 안 돼갖고 조금씩 넣어서 믹서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우유 걱정 끝에 나는 단호박을 다 갈았고요. 역시 믹서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덜 갈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시험작 같은 느낌이니까 이대로 만족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나는 이어서 마저 먹어 볼 텐데요. 한쪽에다가 지금 뭐 고기도 거의 꽉 차 있고 단호박이 안쪽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덜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채랑 고기의 비율이 원래는 7대 3 정도로 돼야 되는데 바람이가 많이 소중해서 야채랑 고기랑 비율을 6대 1로 5대 5로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이가 비벼주고 고기랑 확실히 볼이 작아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번에 쓰는 고기는 돼지고기인데 이게 뭐 보통 사는 고기나 큰 거로 고기 쓰시더라고요. 근데 큰 거 뭐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갖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뭐 오리 고기나 닭가슴살 큰 거로 고기 같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. 키우고 나머지 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용기에 200g씩 넣어서 소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7, 15, 10, 정확히 200은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좀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원래는 아까 200g씩 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0g씩 준비했거든요. 100g씩 담아서
술만 하라는 안 돼요. 술만 뭐 이만큼 술 하라는 거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. 많은 또 뭔가 만들려고 했으면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. 다 못 갔고요. 이 야채도 정리하는데 한번 아랑이랑 레오한테 아 뜨거. 뜨거. 너무 뜨거운데. 조금만 섞어서 한번 시식해보라고 하겠습니다. 아직 단호박은 안 들어갔고요. 아, 제가 아직 저도 안 섞였는데 시식이니까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식혀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식었고 이제 가랑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오! 레오야 먹어. 가랑이 더 줘볼까요? 뜨거워? 아닌데? 사실 편식은 아랑이보다 레오가 더 심하기 때문에 레오 입맛에 더 맞아야 됩니다. 아직 단호박이 안 들어가고 단맛은 안 나올 텐데 나는 더 먹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침을 먹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나는 요거는 생식이 넣힌 그 야채가 생식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다 먹고 이따가 다 완성해서 다시 한번 줄게요 얘들아. 일단 단호박까지 다 섞은 를 다시 한번 또 시식을 해보겠습니다. 줄 수가 없어서 뭉쳐서 이동을 해서 네 기다리고 있는 레오에게 보겠습니다. 레오 앉아. 아랑이 앉아. 저희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애들의 장기를 돌아! 보여드렸습니다. 아랑 먹어. 다행히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.